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래핑맨입니다. 터닝 메카드 퍼즐 게임. 이번에는 이번에도 이제 제3화 애니메이션 제3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. 어떤 장면인지 같이 맞춰보도록 합시다. 자, 이거는 이렇게 바로 하면은 좀 어렵고, 여기 있는 기능들 보시면은 조각들을 이렇게 좀 정렬 할 수 있는, 이거는 그냥 바깥쪽으로 날려보내는 거고, 이거는 안쪽하고 겉면 그걸 나눠준 거고요. 이제 바깥쪽에다가 그냥 늘어놓고,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 거하고 안쪽 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. 자,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. 자, 일단 모서리가 어딨니? 자, 이런 것부터 해볼까? 그냥 옆에다가 그냥 대충 붙여볼까? 자, 이렇게는 아닌 것 같긴 한데, 이렇게 뭐 위에 어디 있겠죠? 이것도 위에 어딘 것 같고, 서로 아예 너 어딨었니? 자, 오른쪽 상단 모서리 이게 맞을 것 같은데? 오케이, 좋았어. 이제 하늘이 대충 맞아질 것 같아, 먼저. 그렇죠. 좋네. 자, 이거는 이제 왼쪽 상단. 그리고 이게 맞고. 아주 중간 것만 맞으면 되겠는데? 여기가 아니야. 조금 기다려봐. 이거다. 이게 딱 맞아서 상단에 있는 상단 가장자리가 다 맞았고요. 오른쪽 하단 모서리. 그거 됐고. 이거 여기 맞는 것 같은데? 잘 맞았어, 잘 맞았어, 잘 찾았어. 그럼 이거랑 이거, 오케이. 자, 나도 여기 있고. 바탕을 좀 바꿀까? 그냥 하자. 자, 오른쪽 모서리. 오른쪽 모서리, 아직은 아니죠? 아, 여기 맞다. 여기 맞고. 하나, 마지막 하나 더. 좋았어. 이렇게 퍼즐 조각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. 이게 여기니? 맞았고, 그 다음에 여기. 자, 얼굴 부분이죠. 이제 대략적으로 좀, 이거 아직 아니야. 여기야. 여긴가? 완전 아닌데? 괴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? 이 부분. 자, 누군지 아시겠죠? 나찬이. 이게 여기구나, 이게. 아, 얘는 아니고. 나 아직 거기가 아니다. 너랑 대충 이렇게 맞는 거지? 아, 오른쪽 하단 모서리. 그거 됐고요. 이렇게까지? 맞아졌고. 자, 이제 가장자리는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. 하나가 어디였지?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, 아, 여기 있었구나.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에 집중을 하면서 서로 맞춰가고요. 하늘. 좋았어, 파란 하늘. 파란 하늘 비어있는 듯 된 것 같고. 여기였구나. 이게 어디니, 근데? 아, 여기구나, 여기. 아, 왠지 여기 어디 있을, 아, 여기 됐고. 이렇게인가? 자, 나찬이고. 여기 이제 빨간 터닝카가 한 대 보이죠, 이제? 3화를 잘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건데. 나찬이가 에반을 제 누구야? 쟤한테 뺏기고. 리안한테 뺏기고요. 그 다음 2화에서. 소문만, 메카니멀이 살아있는 뭐 미니카가 있다는, 관악산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, 관악산?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미니카가 있다고 소문만 듣고 산에 올라가가지고, 그래도 어떻게 운 좋게 피닉스하고 만나는 장면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피닉스하고 한 팀이 되고,
재밌게 싸워서 다시 에반을 다시 되찾아 오죠. 리안으로부터. 좋습니다. 예, 이번 편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.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